전국에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전남 지역에서 노인 실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돼 성공적인 운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강아지인 유기견은 늘고 있지만 보호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 유기견 실태와 보호 대책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열풍이 뜨겁습니다. 도로가나 운전 중에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각종 사고에 노출되기 쉬워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관광객 1,400만 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개최와 마이스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